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과 자유시민 그리고 애국 당원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대한민국 해체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비례형 연동제의 타도 그리고 공수처 반대에 대한 집회문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비례형 연동 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아마 다음 내년 선거에 지금 좌파가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도 못한 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당에게 제1야당에게 기대를 걸고 한 일주일간 지켜봤지만 불안 전투력과 불안 화력으로는 도저히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대립될 수 없는 제도적으로 대한민국을 공창화시켜 나가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 탄핵으로 불법 정권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사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들어있으면 행정권과 입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좌파 독재가 제도적으로 항과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지방 분권하라 자유라라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시 후면 또 경찰을 지방자치 경찰제로 바꾸는 그런 또 법이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결국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보수 국가로 해체시키는 작업이 지금 착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형태가 없이 사라지고 날갈갈이 쫓겨진 보수 국가 국가로 국가로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이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또 정당 선거권 통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기사가 지금 공산주의라는 제도적인 80%의 단위성과 함께 왔다는 것을 이 심각한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양보하지만 100%도 두려워 북한의 군대 100%도 두려운 것이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통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북한에게 나라를 한다고 바치는 그 작업이 지금 여러분의 안전국에 무지무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연구의 대표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반드시 헌법 개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제는 끝날 수밖에 없고 내각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준명과 북한의 노동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위협적인 정당의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북한에게 나가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겠습니까?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제1야당 그리고 그 행동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말로 도덕하라고 하는 바로 미래 지금이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정당 한두 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헌법을 대항하고 적화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어디 계신 여러분들이 무장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